재벌집 막내아들 결말입니다. 20년 전 진도준의 교통사고 때 살아남은 하인섭 대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건 이후로 입막음을 시킨 후 잠적시켰던 하대리가 나타나자 순양 측은 당황한다. 불법 비자금 조성 청문회에서 하인섭 대리는 20년 전 진도준 교통사고를 얘기를 꺼낸다. 진도준은 사고가 아니라 살해당했다며 20년 동안 막았던 증언을 하겠다는 하대리. 청문회장에 그 사건의 공범이 있다며 윤현우에게 다가선다. 윤현우에게 사고 현장에 있었지 않냐고 묻는다. 갑자기 윤현우에게 진도준 이사님이라며 위험하니 빨리 여기서 나가라고 다그친다. 하인석은 20년 전 사건의 충격으로 인해 알코올성 치매를 앓고 있었다. 서민영은 순양의 비리를 밝히기 위해 너무 서둘렀다며 윤현우에게 미안하다고 한다. 하인석의 증언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지만 윤현우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겠다는 서민영. 윤현우는 20년 전 사고를 회상한다. 김 실장의 지시로 도로에 트럭을 세운 윤현우. 곧바로 진도준이 탄 차량으로 대형 트럭이 돌진해 차가 완전 박살난다. 윤현우는 놀라서 차로 달려간다. 차 안에는 진도준이 윤현우를 마지막으로 바라본 뒤 심각한 부상으로 사망하고 만다. 김 실장의 전화를 받은 윤현우가 사람이 죽었다고 하자 김 실장은 얼른 자리를 피하라고 한다. 다 계획된 범행임을 김 실장에게 들은 윤현우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한다. 순양맨이 되게 해주겠다는 김 실장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재벌가의 명령엔 무조건 복종하겠다는 맹세를 한다. 윤현우는 빙의가 됐던 건지 시간여행을 한 건지 아직 현재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와 현재를 바로잡기 위해 윤현우는 증거를 청문회장에 공개하기로 한다. 윤현우는 20년 전 김 실장과의 통화 내역을 청문회장에 텐다. 하인석의 증언을 못 믿겠다면 그날 공범이었던 자신의 증언을 들어달라고 한다. 진도준의 순양물산 경영권 확보를 못하게 막기 위해 진도준을 죽이라고 지시한 진영기 회장. 진성준이 진도준을 죽였을 거라 다들 의심했는데 범인은 진영기였다. 진영기는 진도준을 죽이고 아들 진성준에게 덮을 씌워 회장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목적이었다. 의원들은 이 사실을 알았냐며 진성준에게 묻는다. 결정적 증거에 대답을 못하는 진성준. 기르던 개는 잘해주면 안 된다며 윤현우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쥔다. 진성준은 수행원들에게 밖으로 끌려나간다. 윤현우는 복수는 힘있는 사람이 하는 거라는 말을 떠올리며 김 실장을 쳐다본다. 진영기 회장은 숨을 거둔다. 가족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경영권 싸움, 순양 불매운동이 펼쳐진다. 진성준과 모현미는 이혼을 한다. 순양의 가족들은 경영 일선에서 빠지고 전문 경영인 체제가 된다. 오세영과 다시 미라클 인베스트먼트에서 일하기로 한 윤현우. 모든 것이 해결됐지만 서민영에게 뿌리내리고 살겠다는 진도준의 바램만 성사되지 못했다. 서민영과의 추억이 서린 곳에 왔는데 우연인지 서민영도 그곳에 왔다. 대형 스크린에는 서태지 30주년 뉴스가 나오고 있고 둘은 잘 지냈냐며 인사한다. 순양의 저승사자라며 고수해왔던 검은색 패션이 아닌 화사한 옷을 입은 서민영을 본 윤현우. 서민영 검사는 이런 옷이 더 어울리고 예쁘다고 말한다. 덕분에 순양의 저승사자라는 꼬리표를 뗐다며 웃는다. 서민영은 20살 때 진도준과 같은 말을 한 윤현우에게 미묘한 감정을 느낀다. 진도준의 말처럼 베이징 올림픽 때 결혼하고 런던 올림픽 때 아기 낳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전생에서 못 이룬 서민영과의 사랑, 현재에 꼭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속편이 나왔으면 좋겠기.